왕자와 거지,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소년 톰은 우연한 게또 같은 날에 왜꼭 닮은 얼굴로 태어났어요. 하루는 왕자가 몰래 공원을 구경하다가 톰을 발견했어요. 넌 누구지? 우린 많이 닮았구나. 꼭 쌍둥이처럼 말이야. 신이 난 왕자는 자신의 멋진 옷과 톰의 허름한 옷을 서로 바꿔 입어봤어요. 정말 똑같은데? 다들 감 똑같이 속였어. 난 잠깐 밖에 나가올게. 오, 올게. 하지만 신하들은 허름한 옷을 걸친 왕자를 거지로 알고 쫓아냈어요. 왜 이러냐? 나 왕자란 말이야. 내가 왕자라고? 거지 주제에. 어? 감히 어딜 들어와. 아, 군벌 밖으로 쫓겨난 왕자는 환상궂은 얼굴로 한톰 아버지를 만났어요. 이 녀석. 돈한 푼도 벌고 어디에서 뭘 갖다 왔어. 몸좀 나야겠군. 특별한 가난한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. 한편 난데없이 왕자가 된 톰도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. 왕궁에서 지켜야 할 범죄도 하나도 몰랐으니까요. 민나가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. 왕자님 어디 계세요? 그러던 어느 날 병석에 있던 임금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. 민나는 왕자가 된 톰에게 임금님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요. 왕자도 힘든데 왕은 또 어떻게? 왕자님,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세요. 거지톰이 막 왕관에 있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. 기다려라. 내가 진짜 왕자이며 이 나라를 나라의 왕이들 왕이 될 사람이다. 아, 왕자님이 돌아오셨군요. 여러분, 저분이 근자왕이십니다. 이렇게 왕자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고, 마음씨 착한 톰에게도 높은 벼슬을 주었지요. 또, 거지로 지내던 시절을 잊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좋은 왕이 됐답니다.